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이죠. 다들 뵙고 싶었습니다. 신화의 호주 오픈 우승을 축하해놓고 당근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그간 저는 이사도 했고요. 이직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테니스장도 옮기고 그랬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을 보러 임장을 한 번 했고요. 테니스장을 보러 임장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원래라면 집을 임장을 두 번 본다고 하는데 뭐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거를 테니스장으로 갔습니다. 저의 이사의 이유는 테니스장이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얼굴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을 해보려고 앞에 섰습니다. 네, 이게 사진만 나타내서는 저도 그냥 저의 얼굴을 편하게 드러내놓고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못생겼다고 싫어를 하지 마시고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테니스 마스터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이사가 덜 돼서 뒤에 커튼이 없어가지고 제가 커튼까지 달면 더 깔끔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이죠. 저희 테니스 마스터가 잠깐 쉬는 기간이 있더라도 꼭 돌아오는 건 뭐다? 바로 메이저 대회 때죠. 롤랑가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프랑스 오픈은 한국에서 참 보기가 좋죠. 시간대가 딱 맞아서요.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보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가장 큰 건 바로 나달과 지베레프가 1회전에서 만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연입니다. 나달 형님이 확실히 시드가 없다 보니까요. 이런 비극적인 사연이 일어났습니다. 은퇴를 예고한 이상 이번 롤랑가로스가 마지막일 텐데 네, 이런 대진이 나오다니 정말 나달과 지베레프는 너무 먼저 너무 이르게 맞붙었습니다. 네, TBN에서 중계를 해줬는데요. 관중으로 조코비치, 알카라즈, 그리고 시가, 이비용테크 등 여러 선수들이 올 만큼 엄청난 관심을 끈 경기였습니다. 사실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고요. 체력적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롤랑가로스에서 4번 시드권자인 지베레프를 만났다니 사실 나달치고도 솔직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달이고 우리 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 홈인 롤랑가로스에서 필립 샤트리의 코트는 그냥 나달의 홈코트였습니다. 그 잡채였어요. 나달 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에 지베레프가 나달에게 또 경기를 하다가 발목에 한번 심한 부상을 입은 적도 있죠.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지베레프는 로마 오픈을 우승할 만큼 요즘 폼이 올라왔죠. 둘의 경기 향방을 가는 건 사실 서브였습니다. 세컨 서브 득점률은 서로 48%로 동일했는데요. 첫 서브 성공률은 지베레프가 72%, 나달이 58%. 성공률이 아니라 득점률입니다. 네, 나달의 첫 서브가 날카롭지 못했고요. 지베레프는 리턴을 성공시키면서 서로 스트로크 대결로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보면서 참 즐거웠던 것 말이죠. 나달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간간이 나오는 나달의 그 스네이크 on the line, 그리고 나달 공격적으로 할 때 하는 그 백핸드를 돌아서서 포핸드로 치는 크로스샷 등을 구사하면서 승리를 위해 나달은 정말 노력했고요. 2세트는 브레이크까지 하면서 1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라도 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제 영상들 중에서 페더러의 은퇴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나달 형도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 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외에 1세트 머리와 바브린카의 대결, 바브린카가 3대 빵으로 이겼죠. 네, 근데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관심이 있었던 경기가 바로 권수 선수와 에밀 루스보리 선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가셔서 하이라이트라도 꼭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루스보리 선수, 핀란드 출신 테니스 선수고요. 99년생입니다. ATP 타이틀은 아직 한 개도 없지만 네, 2022년 52위, 그리고 2023년 37위까지 오르는 등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도 100등 안에 머물면서 60위권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권순 선수는 사실 보호 랭킹을 활용해서 대회를 출전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에 클레이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클레이에서 자신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권순 선수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 3번방으로 이겼습니다. 네, 특히 야외 코트는 당시 비가 계속 와가지고 말이죠. 서스펜디드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경기 감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순우 선수, 시종 일관, 루스 보울이 선수를 압도하면서 이겼습니다. 브레이크 찬스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죠. 네, 총 25번의 브레이크 찬스 만들었고요. 루스 보울이는 단 4번의 찬스만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이스, 더블 폴트, 첫 서브 성공률 모두 루스 보울이가 앞섰습니다. 근데 권순우 선수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바로 스트로크에서 압도했습니다. 스트로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게 쉬다운 선수가 맞나 싶었습니다. 최근 권순 선수는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챌린저 부산에서 준결승에 갔지만 트위니스 챌린저에서 예선 탈락을 했고요. 마이애미 마스터즈 2회전 탈락을 하는 등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만한 경기 수를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ATP 투어보다는 챌린저에 나가곤 했는데 말이죠. 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어 정도는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경기 내내 로브도 들고 강력한 포핸드를 보여주기도 하고 각 상황에 맞게 강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코스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말이죠. 이 코너웍이 좋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치다 보면 이게 경기가 안 풀릴 때 매번 나오듯이 가운데로 공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각을 이리저리 내면서 권순 선수의 체력을 빼놓았었는데 말이죠. 권순 선수의 샷들이 모두 깊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각을 내면서 갔습니다. 저는 보면서 놀랬네요. 네, 이게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2라운드 어떻게든 이겨주면 말이죠. 3라운드에서 바로 알카라즈와 맞붙을 가능성이 엄청 커집니다. 대진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좀 생각하겠지만 저는 3라운드 가서도 알카라즈와 맞붙는다면 또 엄청난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이 처음 붙는 건지 모른다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는 재작년 데이비스컵 본선을 스페인에서 보면서 눈앞에서 봤었습니다. 알카라즈와 권순우 선수와의 경기. 당연히 알카라즈에게 많은 부분 손을 들겠지만 제가 당시 실내 하드코트에서 보았을 때는 해볼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물론 그거는 2라운드를 통과했을 때 얘기니까요. 아직 김칫국은 안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권순우 선수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테니스 선수 중에 국제대회에서 볼 수 있는 선수는 권순우 선수밖에 없으니까요. 잘 부활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라운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니스 마스터 이벤트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승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서로 참여도 해보고 얘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같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저희 테니스 마스터 양말까지도 증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넘버원을 노리는 시너냐? 아니면 슈퍼천재 알카라즈냐? 아니면 역시나 리빙 레전드 조코비치냐? 아니면 뭐 메드베데프? 아니면 두 번이나 결승에 올라간 캐스퍼 루드? 아니면 지베레프? 루네? 지치파스? 네, 누가 될지 여러분의 생각 많이 많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는 얼굴을 또 보여드리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X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